이 시간에는 이번에 간경화, 간암 간경화로 오신 분이 여러 분 돼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그 간암이 걸리면 현재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색전술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참, 이 색전술이란 게 뭐냐고 하면, 이제, 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간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 이 간을, 이제 통과하는 혈관들이 쭉,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치고, 이렇게 가지를 치고,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암이 있다. 그러면 참 현대의학은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주 발전했어요. 뭐만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까? 생기, 그렇죠. 이만 좀 깨달으면 되는데 이 기술로는 끝내줍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암 덩어리 여기 하나 딱 있으면 어떡하냐 하면 이제 이 혈관은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나뉘거든요. 하나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그러면 여기서 여기 요쯤 되는 거죠. 여기 여기서 관을 집어넣어요. 뚫어가지고 혈관 뚫어가지고 그래서 관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로 보내가지고 촤 여기까지 갑니다. 끝내주죠. 그거를 이제 탁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촤 끝내주는 기술이야. 심장에 스텐트 박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관을 그 심장까지 보내.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냐 하면 바깥에서 이 암을 향하여 아주 독한 물질을 어떻게 팍 쏘아요. 쫙 주비하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혈관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것을 색이라는 것은 그렇죠. 색전, 전, 전이란 건 뭐예요? 전 마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딱 이 혈관을 막는 마개를 딱 해서 더 이상 이 근처에 암이 있었던 이 근처에 혈액 산소나 영양소 공급을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다. 요거를 색전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왜 여기를 막느냐 하면, 여기를 안 막으면, 일로 이 혈관을 통해서 계속 이 부근에 영양소 공급이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면 아무리 센 독소를 쏜다고 해도 이 암세포들은 항상 그 중에 악바리들이 있거든. 살아남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암치료 처음 시작하면 5cm짜리가 1cm가 탁 돼버리는데 그 1cm짜리들은 살아남았어. 4cm, 80%는 죽어버렸는데 20%가 어떻게
살아남은 고놈들은 가만 보니까 같은 암 덩어리 한 개도 다 순대기들이 있고 악바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유전적으로 다 조금씩 달라요. 그 마치 뭐가 같아요. 여러분도 부부간에 아기를 낳고 보면 어떻게? 아기가 네 명이라면 그 중에는 참 순대기도 있고 악바리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의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여기 아무리 독한 약을 쏴도 여기 악바리들이 어떻게? 여기저기 악바리들이 있을 거라. 그래서 아예 어떻게 혈관을 막아버리자. 그러면 이 악바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을 것이다. 영양소 공급을 안 하면. 자, 그런 아이디어로 색전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서 개발이 돼서 일본의 제일 흔한 암이 간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한 15년,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그 무수한 한국, 대한민국의 간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무수한 간암 환자들이 일본에서 개발된 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국에는 간암이 거의 없어요. 그 희한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별로 뭐 환영을 받지 못했죠. 간암 환자가 뭐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색전술을 해왔는데, 요즘 미국에서 뭐 간암 환자가 발생한다. 그래도 색전술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색전술을 해보니까, 해보니까, 딱 해가지고 하니까 이 큰 덩어리는 어떻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성공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한 3개월, 4개월 후에 보니까 여기 없던 게 생겨났어. 아시겠죠? 자, 이게 왜 생겼냐 하니까 여기 없어졌던 것들 암세포들 중에 악바리가 일로 토끼였어. 아시겠죠?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냐 하면 자꾸 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서 이 혈관 이 암세포가 어떤 물질을 생산하냐 하면 혈관을 유혹하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이 혈관으로부터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 같은 혈관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어떻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때 요즘은 이제 그 한물로 완전히 갚아버린 것 같은데 한때 암 환자들이 상어 연골을 많이 먹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상어 연골을 많이 먹었냐고 하면 암이 이렇게 생기면 암들도 빨리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디 외딴 곳에 집을 지으면 질라면 어디 들락날락 해야 돼요. 예, 시청에도 들락거리고 수도국에도 들락거리고 한전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요. 왜? 거기다 외딴 곳에 집을 짓고 살려면 어떻게? 예,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암세포들도 여기 전기가 없다.
무릎다 그러면 차, 혈관에게 찾아가고 조금 가지를 뻗어 주세요. 뭐 이렇게 꼬셔. 그래서 암세포가 무슨 물질을 생산하느냐 하면 신생 혈관 생성 좀 길어진다 그렇죠? 촉진 새로 생기는 신생 혈관이 생성되도록 촉진하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차. 그러면 혈관들이 그 물질이 오면 혈관들이 암 쪽으로 어떻게 뻗어 간다고요. 예. 네. 그래도 암들이 성공적으로 혈관 공급을 받으면 쑥쑥쑥 저렇게 시작해. 그래서 한때 의사들이 아 우리가 뭐를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무슨 물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물질 신생 혈관 생성 촉진 물질을 이거를 미국 말로는 그냥 엔지오제닌 이렇게 부릅니다. 엔지오제닌이 바로 신생 혈관 생성 촉진 물질이에요. 한국말 하면 한참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이 물질을 어떻게 무효화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내면 암이 자라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죽어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물질을 만들려고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자연계에 그런 물질이 있지 않겠나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연골에 그런 물질이 많아요. 여러분,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 그렇죠 관절에 있는 물질인데 이게 뼈와 뼈 사이니까 이게 막 뭐가 많아요? 마찰이 많고 압력도 많고 그렇잖아. 그러면 연골에는 혈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혈관 있으면 혈관이 다 터져 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골에는 신생 혈관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면들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산소와 영양소가 연골에는 그냥 혈관 없이 스며들게 해놨어. 그래서 혈관이 못 생기도록.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많은 그 상어들은 몸통이 어떻게 되어 있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온 몸통이 연골입니다. 몸통이 연골로 탁탁 켜요. 그래서 그 이제 그 혈관 그래서 상어 연골을 잘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신생 혈관 생성 촉진 물질을 어떻게 방해하는 그 물질들 그래 가지고 한때 상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써봐도 뭐 별 볼 일 없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한물 완전히 가세요. 그때 한참 유행했습니다. 암 환자들 사이에서 상어 연골 먹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이걸 알게 됐어요. 아무리 색전술을 해도 이 암세포들은 살기 좋은 곳으로 토껴서 신생혈관을 어떻게 생성을 촉진시켜가지고 여전히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으니 색전술 하나만 하죠.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자꾸 계속해요. 참 이거는
그래서 색전술 하기만 하면 쏘았는 거는 그건 분명히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도 색전술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해서 그 쏜 그거는 없어졌는데 가까이에 어떻게 그 근처에 또 생겨? 그게 그래서 생기는 거다 이 말이다. 자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간암이 있으면 되게 간 경화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이제 B형 혹은 C형 간염이 오래돼가지고 오래되면 간 경화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전자가 결국은 변질돼가지고 간 암세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간 경화에는 그런 바이러스성으로 간염의 결과로 이제 간 경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간염은 전혀 없이 알코올성으로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그 알코올성으로 술이 들어가면 간 세포가 죽어요. 그 술이란 건 참 나쁜 겁니다. 근데 이게 술이 얼마나 나쁜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술은 들어가면 간세포도 죽이고, 또 무슨 세포가 술에 잘 죽냐고 하면 T세포가 술에 잘 죽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성으로 간세포들이 많이 죽어서 간경화가 되면 간암이 잘 발생할 수 있어. 왜? 술이 들어가서, T세포도 많이 죽였으니까. 그러나, 술을 딱 끊으면, 그 면역력이 다시 회복이 되고, 술을 끊으면 더 이상 간세포가 안 죽기 때문에 간경화가 발전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간 경화란 게 뭐냐?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술이나 이제 이 간염 때문에 간세포가 많이 죽어요. 세포가 많이 죽으면, 그 세포가 차지했던, 간 안에서 차지했던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간이 죽은 세포로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으면 거기 감염이 될. 그래서 이 죽은 조직이란 거는 가능하면 다 떼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왜 죽은 조직은 금방 균이 와서 이제 그 썩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탁 죽었다 하면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썩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면역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병균이 얼마든지 와서 그걸 썩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몸에서는 어떤 우리 몸 안에 예를 들어서 간 안에 간 세포가 죽어버리면은 그거를 즉시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거하는 임무를 띤 세포를 거식 세포라고 그래요. 이 거식 세포가 와가지고 이제 그 죽은 세포들을 제거합니다. 아시겠죠? 제거하고 나면 그 빈 공간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 빈 공간을 공간으로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흉터로 채워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흉터란 게 생겨요. 그래서 간 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것들은 다 죽은 심장세포를 흉터로 채워지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그래. 뇌경색 그러면 뇌세포가 죽어버려,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러면 그 뇌세포가 죽어버린 그 빈 공간을 흉터로 채워버리는 것은 뇌경색이 왔다. 그래서 심근경색, 뇌경색, 이제 간에서는 그런 흉터를 만드는 과정을 간경화라고 그래요. 경자는 무슨 경자예요? 굳었다는 경자입니다. 굳었다. 왜 굳어요? 흉터는 어떻게? 흉터가 생기면 그 부분이, 흉터는 점점 굳어지는 게 흉터거든. 그러니까 흉터 때문에 굳어졌다. 그래서 경화 또는 경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흉터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요거를 알아야 돼. 그렇죠? 흉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그 흉터를 만드는, 흉터를 만드는 물질, 흉터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들이 있어. 그래서 흉터는 잘 분석을 해보면, 흉터를 만드는 물질은 섬유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섬유질을 생산해서 흉터를 만드는 세포들을 섬유세포라고 부릅니다. 섬유세포. 그래서 미국 말로는 섬유가 파이버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브로, 파이브로사이트 혹은 파이브로블라스트 이런 세포들이, 섬유세포들이 그 몰려와서 그 간 세포들이 죽고 난 뒤에 남겨진 그 빈 공간에 몰려와서 이 흉터 조직을 만듭니다. 흉터 조직. 섬유세포가 흉터 조직. 이걸 만들어서 그 빈 공간에 채워놓으면 그 빈 공간이 흉터 조직으로 꽉 차게 돼요. 자, 그럼 흉터 조직은 화학적으로 어떤 물질이냐? 그 여자들이 잘 아는 콜라겐, 예? 그렇죠? 콜라겐 잘 아시죠? 예. 그 콜라겐을 뭐 먹고 그래 샀더라고요. 피부 좋아진다고. 여자들은 피부라 그러면 뭐 온갖 뭐 안 하는 짓이 없어요. 그렇죠? 콜라겐. 예. 그다음에 엘라스틴. 스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이 섬유세포들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섬유세포들이, 온몸 각 부분에 있던 섬유세포들이 다 그 간에 생긴 빈 공간으로 몰려와가지고 거기다가 콜라겐, 엘라스틴이라는 흉터 조직을 생산해가지고 흉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흉터가 처음에 만들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어떻게 이게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면서 굳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여기 이제 화상을 입었다. 이게 흉터가 생겼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축하면서 이렇게 당기죠. 그렇죠? 이제 간이, 간 안에 예, 그런 흉터들이 많이 생기면 간이 어떻게 될까요? 쭈그러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표면이 어떻게 될까? 울퉁불퉁해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그 시체
그래서 그 시체들을 보면 그 간 경화가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시체 보면 간이 이렇게 확 쭈그러져서. 근데 이제 그렇게 간 경화가 되면 저도 의과대학이 되면서 어떻게 배웠냐고 하면 이렇게 간 경화가 온 간은 회복 못한다. 이거는 뭐 대충 한 2, 3년밖에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 그리고 회복할 수는 회복될 수는 없다. 그래서 간 경화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암보다 뭐예요? 더 나쁜 병이다. 이건 전혀 회복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딱 생각이 박혀 있었어요. 간 경화가 무섭지. 근데 특히 이제 간 경화가 걸려서 뭐 복수가 생긴다. 그럼 그건 끝난 거라. 뭐 이렇게 생각해. 간 경화가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은 특검만큼도 못했어. 아시겠죠?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 그럼 간 경화가 걸린 사람은 뉴스타트 와봐야 소용 있어 없어? 소용 없죠. 뭐 회복 안 되는데 뭘 뭐. 그래서 이제 저는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예, 하나님이 그렇죠. 해결하실 수 있도록 유전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믿음을 저는 이제 확고하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간 경화가 나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낫겠냐 하고 제가 딱 보니까 첫째, 이 콜라겐, 이 흉터 조직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인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없어질 수? 왜? 없던 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래 없던 거야. 그거를 섬유세포가 와서 지금 간세포가 죽은 빈 공간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채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때는 그거를 콜라겐 엘라스틴을 생산해서 채워넣어야 될 뭐가 있었던 거요? 필요가 있었지. 그러면 이제 만약 뉴스타트를 한다면 이제는 그 흉터가 어떻게? 필요가 없어. 왜? 더 건강해져야 되니까. 자, 지금 막 생기를 받기 시작하고, 물도 마시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를 받는데? 생기를 받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만 돼요? 그 필요 없는, 옛날엔 필요했지만 지금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흉터가 필요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흉터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빈 공간에 흉터가 없어지면 또다시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간세포가 생겨서 그 공간을 채워주면 돼. 이거를 하나님이 안 해 놓았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데?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시는데 못된 놈이라도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 간 경화를 낫게 해 놓으신 분이란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흉터를 없앨 수 있다라고 믿자 이 말이야. 믿을 만한 증거는 수두룩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와, 그러면 이 콜라겐이라는 무슨 세포가 생산해 놓은 섬유 세포가 생산해 놓은 이 엘라스틴이 복잡하니까 이는 없는 걸로 칩시다. 이 콜라겐이라는 흉터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을 이 섬유 세포가 생산할 수 있다면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간 경화 환자는 뉴스타트 해봐요. 소용 없다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간 경화라도 이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날 수 있습니다. 라고 탁 얘기하면 간 경화 환자가 희망을 어떻게 탁 가지게 되고 야 여러분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연히 어떤 얘기를 들었냐고 하면 요즘 성형외과에서 그 당시에 요즘 아마 아직도 하긴 할 거예요. 이 눈가 주름을 없애기 위하여 여기다가 피하에 콜라겐을 주사를 놓는데 그런 말 들었죠. 그럼 여기가 도톰해져. 도톰해지면 주름이 어떻게 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한대요. 그런 시술을 한대. 아, 그러면 이 시술을 해놓으면 이거는 결국 흉터가 되는 거야. 그렇죠? 흉터를 성형외과 의사가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 흉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연 흉터나 인공 흉터나 결국은 뭘로 만들어 놓은 건데? 콜라겐으로 만들어낸 건데. 이 콜라겐이 없어지지 않고 영구히 간다면 간경화는 낫기 힘든 거야. 그죠? 근데 이 콜라겐이 없어져야만 돼. 그래서 저는 제가 성형외과 친구한테 전화를 해봐 물어봤어요. 야, 그 너도 이런 시술 하냐 그랬더니 한대요. 요즘 그 시술이 유행이래. 그러면 이게 영구히 가는 거냐 없어지는 거냐? 없어진대. 그러면 그렇지. 예? 그래야 간경화가 뭐요? 낫지.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냐? 기껏 가야 6개월이면 없어진대요. 그래야 자기들이 돈을 더 벌지. 또 주사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없어진대요. 아, 요게 없어지게 되구나. 필요가 없다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 흉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섬유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다, 어? 여기 흉터가 있네? 야, 여기다 흉터 만들어 놓은 놈 누구야? 아무리 찾아도 있어, 없어? 없어! 야, 이거 누가 만든 흉터가, 이거? 여기 흉터 있을 필요도 뭐예요? 없는데. 그래서
이 섬유세포들이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필요 없는 곳에 있는 흉터를 어떻게 제거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추측입니까? 그렇죠.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응, 그래야 돼. 그래서 콜라겐을 미국 말로는 콜라겐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콜라겐. 그러면 이 콜라겐을 제거하는 물질이 있다면 그 제거 물질을 어떤 이름을 붙이겠느냐? 과학자들이.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여기 ASE를 붙입니다. 붙이면은 콜라겐 제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콜라겐 하면 콜라겐이고 콜라겐에이스, 콜라겐아제 이런 제거 물질이야. 그래서 제가 구글 들어가서 콜라겐에이스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탁아 있어. 예. 네. 누가 생산해내? 섬유세포가 생산해. 섬유세포 안에 이 콜라겐을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는 섬유질 흉터를 필요가 없게 되면 제거할 수 있도록 미리 어떻게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요거를 없애려면 이 콜라겐에이즈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돼. 예. 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간경화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아 있구나. 그 유전자가 있어서 콜라겐에이즈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되겠구나. 요 박수를 치는 순간에 콜라겐에이즈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는 마찬가지예요. T세포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고 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는 밥만 먹으면 돼. 먹기만 하면 이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고 나. 네. 다 창조주께서 어떻게 다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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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배운 의학은 인간의 의학이고 뉴스타트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학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멋지잖아요. 어. 저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이상구의 몸 안에 있었던 몸에 있었던 15가지 병, 그 중에 이제 제일 심각한 병은 기관지천식, 역류성식도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런 거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상구가 배운 인간의 의학으로서는 못 고치는 병들이야 다 15가지가 다 심지어 무좀까지도 무좀도 뭐 약 바르면 낫습니까? 낫는 듯 하다가는 뭐예요? 또 돌아오는 거야. 그거는 T세포에 무좀 그 곰팡이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생기를 받아야 그게 켜지고 그래야만 무좀. 그래서 그 무좀을 수년 동안 군대 가서 걸렸던 무좀이 십몇 년간 앓던 무좀이 깨끗이 뭐예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있던 15가지 질병은 그때가 제가 40대, 40대인데, 제가 39살, 마흔에 들어가면서 뉴스타트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한 45 정도 가니까 15가지나 있던 모든 병들이 다 완전히 없어졌다 이 말. 천식도 없어지고, 역류성식도 없어지고, 무좀도 없어지고, 십이지장 궤양 뭐 이런 거 없어지고, 그러니 대박 났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의과대학에서 배운 인간의 의학만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됐지. 그럼 그건 내가 다 이미 경험을 어떻게 내 몸에 있던 이 병들이 다 없어지고 내 자신이 아 이게 하나님의 의학이 이게 진짜구나를 체험을 해버렸는데 내가 계속 인간의 의학대로 간다면 어떻게 나는 나를 속이고 나를 낫게 해주신 생기를 주셔서 낫게 해주신 하나님도 뭐요 속이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경험을 못 해봤다면 모르지만 직접 경험을 하고 이 놀라운 15가지 병들이 다 나버린 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와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우리 저기 우리 여기 기타 치신 우리 저기 임영일 선생님 술과 그다음에 간암 6개월밖에 못 산다.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확실히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들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데 뉴스하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여기 가면 뭐예요? 내가 나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난 지금부터 뉴스타트 하겠다. 그런데 그 뉴스타트 하러 출발하는 그 뉴스타트 기념으로 한 장 근사하게 하고 오셨대요. 요건 이제 마지막 뭐요? 마지막 술이다. 차, 그런 놈도 낫게 해주신. 이제는 여러분 뭐 대청봉을 그냥 뭐
한 방에 그냥 넘어버려요. 여기서 올라가서, 예? 한계령, 그 양양으로 그냥 넘어버려요. 그래서 대단한 체력, 뭐 대단합니다. 이 부시업을 하루에 1000개씩 한대요. 세상에.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하루에 200개 해요. 그런데 네. 1000개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백을 했어. 나는 막 300개까지 말한다. 네. 그럼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응. 이런 뭐 무거운 바위돌 뭐 이런 거 뭐 으아악 뭐 그것도 나게 들어. 그래서 저는 우리 저 임 선생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참으로 기뻐요.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요거를, 요게 생산되게 되어있어. 그래서 이제, 이 콜라겐에이즈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언제 켜지냐? 필요가 있을 때. 언제, 뭘 보고 필요를 결정해? 아, 뉴 스타트를 하는구나. 그렇죠? 이제는 술 같은 거 뭐요? 끝났구나. 그 하나님 고민 좀 했을 것 같아. 자 이제 자식 뉴스타 달아 간다는 놈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다 이제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 하고 야 그렇구나 내가 내 간 경화도 날 수 있구나 네. 그런. 네. 그런 확실한 뭐요 믿음을 탁 가졌을 때 하나님은 생기 쫙 보내신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흉터를 어떻게 용해시킵니다. 녹여요. 녹여가지고 이제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이 섬유세포들이 빨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그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빈 공간이 접해 있는 것은 뭐하고 접해 있을까? 그 빈 공간의 벽은 뭘까요? 그 간세포들이지. 그 벽에 있는 간세포들이 참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걸 보면요. 이제 그렇게 준비가 딱 되면 갑자기 이 그 빈 공간을 공간의 벽이 되어 있는 그 간세포들, 그 빈 공간과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면하고 있는 그 간세포들이 희한한 전기 신호를 받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전기 신호를 받으면 이 간세포들이 번식하기 시작해. 그래서 쭉쭉쭉쭉쭉 번식해가지고 그 공간을 그래서 공간을 채워가지고 그걸 꽉 채워가지고 채우고 나면 그게 어떻게 돼? 세간이 돼버려. 아시겠죠? 그 전기 신호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 그 왜 오겠어요? 그게 왜 오는지 과학자는 몰라요. 왜 올까요? 거기에 생기가 오는 거예요. 생기는 영적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오면 이 주파수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생체 전자파의 주파수가 달라져. 그럼 그게 강력하게 생기가 오면 그 간에 번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세포에 재생을 시작해가지고 간세포가 재생이 되어서 세상에 새 간이 됐네. 이것을 제가 깨닫고 춤을 췄어. 역시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죠? 멋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카나다에서 오신 그 김성욱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도 술 그냥 술 대장이야. 술 좋아하고 그 술 좋아하는 사람이 기타 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술 먹고 기타 치고 노래하면 기분 얼마나 좋아. 이제 이런 분인데 이분은 술 먹고도 복음성가를 초대해요. 참 희한한 사람이야. 이 사람 이제 간 경화에다가 간암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간 이식밖에는 뭐예요? 없다. 간 이식밖에 없다. 당신 간은 너무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의학적인 치료를 해가지고는 회복 불가능이다. 그리고 본래부터 간 경화는 낫지 않는 거다. 당신은 끝났다. 그러니까 간 이식을 받아라. 여러분, 카나다에는요, 이 의료보험이, 카나다는 약간 사회주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복지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카나다는 간 이식도 공짜요. 돈 주고 하려면 3억 내지 4억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짜로 간 경화, 간 이식 명단에 올려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알게 된 거야. 그 부인이 처음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강의를, 여보, 이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암도 뭐 색전술 해봐야 소용없고 뭐 이 얘기 쫙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 경화까지도 어떻게 낫고 이제 그분은 간 경화가 온 이유가 아주 만성 간염 때문에 그래서 만성 간염 바이러스도 B형 간염 바이러스도 뉴스타트를 해서 어떻게 유전자 켜져서 T 세포가 활성화돼서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면 뭣도 생기고 항체도 생기고 B형 간염도 낫고 암도 낫고. 간 경화도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야 이분이 그러면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하자. 그래가지고 뉴스타트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쑥쑥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아지다가. 어느 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야.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 따르릉 하고 전화가 헬로. 여기는 간 이식센터다. 너한테 맞는 간이 방금 준비가 됐으니까 지금 당장 와야 된다. 헬리콥터를 보낼 테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어디 어디로 나와서 헬리콥터를 타라. 그 집 근처에 그 널찍한 장소에 온대요. 이 사람이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지금 막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간 이식을 해놓으면 이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어? 어? 이식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식을 성공적으로 했다 해도 우리 몸에서는 남의 간이 들어오면 어떻게? 거부 반응을 해요. 그 T세포가 거부 반응을 한다고. 그러면 그 T세포를 어떻게? 자꾸 죽여야 돼. 그러니까 평생 T세포, 내 T세포를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거를 면역 억제제라고 그래. 그런데 면역 억제제가 이게 참 부작용이 많은 모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식을 받아놓고 면역 억제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면역을 억제하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자꾸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암이 재발하거나 엉뚱한 다른 암이 생기거나. 그래도 간 뭐 새로 이식해서 붙여놔서 그걸로 끝나는 게 절대로 문제가 더 복잡해져. 이분이 막 빨리 대답해라. 지금부터 1분 준다. 이분이. No. 그래가지고 이번에 뉴 스타트를 계속해가지고 6개월 후에 완치돼 버렸어. 간염 바이러스도 완전히 없어지고 뭐요? 항체도 생기고. 제가 얘기한 대로 뭐예요? 됐어요. 이상구 박사가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 그분의 간증이 이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김성욱 씨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B형 간염, 만성 간염도 다 낫고 항체도 생기고 간경화 없어지신 분들이 여러 명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 가지시고 힘차게, 예, 예, 힘차게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생기를 받았어. 나는 간염을, 이게 사람, 현대의학을 못 낫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생기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간염이 난 간경화가 어떻게 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훈장 달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훈장 받고 그 훈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여드리면서 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의학에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나머지 여생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